이분은 타고난 제다 신약 사주입니다. 재성이 되게 많은 을묘주다. 만약에 방탄소년단들끼리 모여서 뭐 만들거나 뭐 X나 이런 거면 귀한테 맡겨. 이분은 그런 불합리한 또는 어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압박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. 자, 방탄소년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에 얘기할 분은 이제 귀. 아, 이 발음이 어려워요. 귀. 왜 이렇게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. 왜냐면 저도 이제 작명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 부르기 쉽고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. 근데 뭐 나름 뭐 이분도 을미일주 을목이기 때문에 그런 힙한 거 찾아서 아마 일부러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타고난 제다신약사주입니다. 재성이 되게 많은 을미일주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은 팔대운이다 보니까 28세인 작년에 이제 대운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관이 없는 이분도 목금이 없어서 관이 약한 을목의 사주인데 그 관이 작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내년 정도에 군대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분은 왜냐하면 관이 들어왔을 때는 뭐 계속 제가 이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명예 또는 뭐 그런 직장에서의 승진 이런 걸로 해서 해소를 시키는 게 나한테 더 좋거든요.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유지를 하게 되면 관제 구설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운이 들어오고 내년이 갑진년이라서 진유합금돼서 금이 더 세질 때는 그런 좀 그 관의 끝판왕이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그게 해소가 됩니다. 그 기운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이분은 한 48세 대운부터 이제 또 재성이 또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버셔서 그 돈 가지고 뭐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특히나 이분은 이제 근데 고집이 엄청 셀 거라. 네. 백호가 두 개나 있으신 분인데 이 백호라는 게 제가 옛날에 백호살 그때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뭐 그런 건데 왜 잡아먹히냐면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내가 호랑이를 이길 것 같으니까 덤비니까 잡아먹히는 거.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어떤 거냐면 직장 상사를 내가 이길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게 백호예요. 백호라서 이분은 그런 불합리한 또는 어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압박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가 좀 힘들기는 할 겁니다. 근데 관이 들어올 때 가면 어쨌거나 그걸 내가 운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재성이 많은 사람은 돈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음반 제작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정말 제작이나 기획 이런 걸로 참여를 해서 그런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버는지를 미리 캐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순서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갑목 가고 을목 가고 그러면 그 다음 을목인 요 사람 가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되게 좋아 보여서 다음 뭐 기사나 이런 걸로는 뭐 병화인 정국이 간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 갈 때 같이 비도 같이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영상 찍을 때 그 엄연경 차소은 그분하고도 얘기했지만 남자 을목이 확실히 좀 꽃미남 스타일들이 많아서 이분도 이제 뭐 그런 인기가 많죠. 그리고 재성이라는 건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기도 하기 때문에 여자 팬들이 많을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. 되는데 그걸 본인이 또 도화를 이렇게 월지에 잘 깔고 있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뭐 타고난 연예인이죠. 이분이 말 그대로. 근데 좀 그 본인의 도화의 기질을 이분이 재성으로 연결해서 돈으로 더 하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좀 그 작곡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본인의 역량 강화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수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게 도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화라는 거는 내가 주목받는 힘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런 창의력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주목받는 걸 통해서
또 큰 재물이 들어와서 본인은 그 재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쓰는 재미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방식이 본인에게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.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서로 이제 가는 게 좋다 하셨잖아요. BTS가 그러면 이게 팬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왜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순서대로 누가 누가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. 아 네네.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항상 경험하는 계절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게 아까 생한다라는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방식의 방향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에요.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렇게 돌아 이게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걸 누가 정했는지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는 아직 몰라요. 아무리 천문학을 연구를 해도. 근데 그게 45억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인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 뭐 20,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그게 편안한 방향이에요.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진이 갑인일주라서 갑목이니까 봄이기도 하고 스타트, 시작 이런 거니까 먼저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갑목이 따라가면 아까 얘기한 을목들이 등나귀 앞에서 그 갑목에 붙어서 가는 게 또 좋으니까 을목인 제2호비 또 갔고 그 다음 을목인 지금 귀가 이제 을목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여름이 와야 되잖아요. 여름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정국이 병화니까 여름이고 그리고 또 지민이 정축일주라 또 여름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 두 명이 그 다음에 가면 좋겠고 그리고 가을에 해당되는 사람이 RM입니다. 신금이라서 RM이고 마지막이 이제 제일 개인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영역이 명확한 기토인 휴가가 가는 게 되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순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순서대로 가고 나면 나오는 순서도 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시작하고 스타트하는 힘은 역시나 봄의 기운인 목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먼저 또 뭔가를 시도를 해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보완해주는 방식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무서워요. 왜 그러냐면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보낼까. 왜냐면 그냥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다가 이 방탄소년단의 전체 사주를 이제 쭉 놓고 보면 아니 진이 제일 먼저 간 거 자체가 야 이걸 어떻게 알고 유일하게 딱 간목이 요 사람 한 명인데 선방을 먼저 한 거잖아요. 본인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살면 자기 자신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2호 을해가 가고 다음에 비가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촉촉촉 드는 거 보면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절이라는 거에 계속 이 학문은 이제 계절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에요.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게 영향을 주거든요. 여름에는 당연히 반팔에 뭐 수영복 준비하고 여름 휴가 갈 거 준비하지 누가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잘 안 산단 말이죠. 재밌는 건 할인은 또 그때 해요. 여름엔 안 하지만 이제 봄 끝날 무렵에 작년에 이제 재고품 막 할인을 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. 당연히 올해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팔려요. 막상 저 의류업 하시는 저 아는 분도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재고털이 안 있다고 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안 산답니다. 그리고 에어컨도 똑같아요. 아 내년 여름에 더울 거야 다 알죠. 그럼 겨울에 준비하면 좋잖아요. 대기도 안 하고. 그런데 여름 시작되는 초에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면 에어컨 판매가 막 미친 듯이 막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LG전자랑 약간 거래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그걸 분산시키려고 프로모션도 하고 할인도 하고 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. 그런 것처럼 그 계절이라는 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되게 편안한 방식이라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B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 관련된 그런 감각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방탄소년단들끼리 모여서 뭐 재단을 만든 거나 뭐 투자하거나 이럴 거면 B한테 맡겨야 됩니다. 돈 잘 불릴 거예요. 이분은 돈복은 타고나신 분이라 아주 뭐 돈 잘 불릴 거니까 그런 걸 좀 맡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? 그리고
역시나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, 왜냐면 군대 때문에 팬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, 그걸 막 이렇게 큰 잡음 또는 문제 없이, 그리고 원래 이제 저도 생각했던 거는 한꺼번에 쫙 갔다가 한꺼번에 쫙 나서 고기간만 딱 비고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었어요. 그런데 이 사주를 전체를 쫙 구성을 놓고 보니까, 아, 그거보다는 지금 이 방식,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이렇게 가는 거와 뭐 텀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,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.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막 이렇게 인기가 좀 줄어들거나 뭐 여러 가지 변동 변화에 무리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, 지금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, 또 이제 개별적으로 막 활동도 지금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강에서 막 그 폭죽 터뜨리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. 무슨, 야, 그런 거를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갈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 방식을 취한 것도 저는 대단히 머리 좋고 훌륭한 방식이 아닌가. 그래서 이 아미들이 어쨌거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, 나름 이분들은 아직도 한 제가 볼 때 한 10년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룹이라서 너무 그런 걱정 팬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그 구속하는 힘이잖아요. 결국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,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 제일 센 데가 거긴데,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어떻게든, 또 그리고 이분들은 워낙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힘은 들겠으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건 잘 안 벌어지는 거, 그런 걸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B는 재물복 많으니까 이분한테 어떻게든 돈을 맡겨서 좀 불리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. 이분 투자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런 거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분은 투자 공부 같은 거 좀 하셔서 그런 걸로도 하시는 게 어떨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계속 방탄소년단 제가 하면서 어떤 분은 뭘 하면 좋겠다, 어떤 분은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팬들은 아쉬움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은 그룹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, 제가 왜 그 뒤에 뭔가를 더 할 것들을 자꾸 추천을 드리고 얘기를 하냐면, 인생이 길거든요.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도 75세입니다. 그 얘기는 사고 나거나 큰 병 걸리지 않으면 최소 75세 이상 사는 거예요. 왜냐면 더 길어질 거니까. 그 얘기는 아직 이분들이 40년을 더 살아야지 지금 될 판에 이거를 40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무리 연예인을 뭐, 아니 오래 하신 분들도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지, 저랑 동업하신 분이 좋아하는 나우나 이런 분들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50년 와, 트로트 인생 뭐 이렇게 하시죠.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요즘은, 예전에는 이제 그런 꾸준히 오래 하는 이런 게 잘 됐다라고 하면,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쉽지는 않아서, 당연히 이제 그런 활동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다른 시도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추천하는 거니까, 너무 그렇게 격분하셔가지고 막 이렇게, 아니 팬들의 마음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, 저는 그냥 그분들,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이고 그 다음에 한류에 대표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바라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죠. 근데 그분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뭐 이거 볼지 안 볼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하는 건 좋습니다.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.